문중의 규명이라는 두 글자는 곧 능귀의 신구지 삼업을 포섭함이요. 진시방이라고 나오죠. 규명 진시방. 진시방 이하는 귀의할 바 불법성 삼보를 곧 보이는 것이라. 규명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몸과 목숨으로 신명을 다해서 귀한다는 것을 말한 것과 됩니다. 귀자 또 설명이요. 귀라고 하는 것은 투향하는 뜻이고 투신 그쪽으로 던져서 그쪽으로 투향한다. 부처님께 내 몸과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을 향한다 말. 해바라기는 늘 태양, 해를 바라봐서 해 쪽으로 향하죠. 그래서 해바라기요. 규화라고. 그래서 해바라기 그 기름 가지고 기름 짜서 제사 때 밤에 불 켜면은 귀신이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실험은 안 해봤어. 한번 해볼 건데 나는 제사 때 해바라기 기름을 짜가지고 귀신이 보이는 거 실험해볼 건데 그건 내가 안 해봤어. 그러나 옛날 이야기에 전설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해바라기는 해를 늘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라 투양하는 거죠. 반환하는 의미가 된다 말. 귀자 의미가 돌려주는 거니까 반환한 거고 우리 중생이 부처 쪽으로 돌아가니까 반환의 의미다 말. 생사의 바다 가운데 오직 삼보의 공덕이 가히 의호를 지을세. 삼보만이 구제를 할 수 있어. 생사를 벗어날 수 있고 부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급할 때는 어머니를 찾죠. 아이고 엄마, 어머니 찾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나무불 이렇게 찾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무 불법성 가든지. 그러므로 응당 투양할 것이라. 삼보의 체성은 곧 중생의 현전의 개이심성이네. 삼보의 자체와 삼보의 본성은 모든 중생들의 지금 현재 중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살고 있는 현재 개이한 심성이라. 개이란 말은 중국말로 그 전에 개이를 제 첫머리에 해놨죠. 여러 가지 단독적인 것, 특별한 것, 유일한 것, 짝없이 뚜렷한 것도 개이고 또록또록한 것도 개이고 또 또렷함도 개이고 사소한 것, 그 전에 앞에다 적어놨잖아요. 개이, 개이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옥대사의 글에 개이란 말이 종종 나와요. 정복법 불교사전에는 개이란 말은 아주 미약한 것, 미세한 그 생각도 개이라고 그래요. 그런 지극히 미약한 것을 형용하는 그 말이 개이다 말. 개이란 것은 찰나찰나에 마음이 간단 없이 계속하면서 끊어지지 않아서 일찰나에 900생멸도 하고 일찰나 동안에 3천 모든 법이 다 구족한 개이라. 개이가 단순하고 또렷또렷한 것 같지만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법성계에 하나의 지극히 작은 미세한 미진 속에도 그야말로 시방세계 우주 모든 만법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 그와 같은 그 마음자리가 개의 심성이라. 무시례로 말미암아 각을 등지고 진에 합해서 중생들이 배가 갑진이죠. 각은 본각, 각성을 등지고 본래 불성, 법성자리를 등지고 진은 육진경계요. 색성향 미촉법. 진에 합해서 잘못된 길만 골라와서 늘 하지요. 그저 발원문 문어스님 번역에
뭐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릇된 길만 찾아다녀. 어? 그릇된 길만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배가 갑지요. 좋은 것은 멀리하고 나쁜 것을 도래 좋아하잖아요. 달게 스스로 등지고 도망 도피하고 등길 뺏자 등졌더니 법화경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가출한 미아가 부모를 떠나서 멀리 타양객지에서 고생하고 걸뱅이 노릇을 했다고 궁자 비유가 나오죠. 법화경에 궁자 궁한 걸뱅이가 자기가 가출해 가지고 걸뱅이가 되었어. 궁가 궁한 아들 비유. 청강 스님하고 거제자 누구요? 동해보궁 3인 중에 유명한 분 있죠. 이차로는 사, 원로대사 소설도 쓰고 하는 누구요? 춘원 이강 들어봤어요? 불교 소설을 많이 썼죠. 이강 운어스님하고 사촌가요. 운어스님은 이예요. 학부스님이에요. 학부고. 그분은 동생까지 젊은가? 그분이 이제 춘원, 호가 춘원이에요. 춘원. 이강. 천주교를 믿었어. 이강수 씨가. 문학가죠. 소설가고. 글도 잘 써요. 불교가 좋다고 하는 것은 청담 스님이고 춘원 이광수는 천주교가 더 좋다고 그렇게 처음에 유교됐어요. 사흘 동안을 막 말다툼 했어. 그래가지고 최후에 청담 스님이 성경에 그거 나오죠. 궁자는 법화경에 나오는 궁자, 궁한 가출해서 자기 아버지를 등진 궁자이고 법화경에 나온 말을 성경에 저 말을 미아 가출한 미아 그 말이 나오니까 석가가 먼저 이 세상에 나와서 설법한 것을 성경에 이렇게 이끌어서 말했으니까 불교가 더 낫지 무슨 놈은 천주교가 더 낫냐고 그 말에 춘원 이광수가 꺾여가지고 청담스님한테 굴복한 거예요. 사흘을 막 설전하다가 궁자유 거기는 궁자라고 안 하고 가출한 그 미아를 상하라고 나오죠. 상하요. 상하. 비유죠. 성경에는 상하라고 한자로 가출한 궁자를 상하라고 했어요. 방랑 생활에서 객지에 떠도는 상하. 그래가지고 법화경을 굉장히 좋아했어. 춘원 이광수. 그래서 법화경을 번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번역하려고 볼 때마다 법화경이 더 위대하고 높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번역을 못했어. 춘원 이광수가 2차 도는 죽음, 원효대사, 또 흙인가 무슨 꿈인가 그런 것도 써내고 많이 써냈죠. 그러고는 법화경 번역을 못하고 이북에 끌려갔잖아요. 그 후로는 이제 종무 소식이지 뭐. 세상 떠났지요 뭐. 지금에는 반대로 발심해서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의 법을 따르는 육진을 등지고 각성 그 각에 합하여 불성 그
본각에 합해서 본래의 마음 근원에 되돌아갈세. 복원한다는 복자로 봐요. 되돌아갈 복자. 그러므로 반환이라고 이름한다. 돌아가. 그래서 돌아갈 귀자를 많이 써요. 나무라는 두 글자가 귀유라고 하죠. 나무불이 귀유불이라.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귀명에 하는 명자는 색과 심에 의지해서, 색은 육체 색신이고 심은 수상행식 정신 마음이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의해서 연지하여 끊어지지 아니한 바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가립한 바라. 가짜로 성립된 그게 실명이라고 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이 잠시 있는 거지. 그러나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살아 있고, 살아 있는 동안은 목숨이 연속 연지를 해서 연하여 지니고 있어서 끊어지지 아니한 가리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목숨이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초로 인생이라 풀끝터리에 이슬과 같아요. 해가 뜨면은 풀 위에 잎은 없어져. 뭐요, 저 물기가 말라버리죠. 초로 인생이고 또는 일장춘몽이고 허무한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여러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 동안 유지되느냐라고 말했어요. 물어보신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답을 했어. 한 100년은 삽니다. 몇십 년은 삽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했지. 밥 먹고 옷 입고 뭐 여러 가지 생명이 사는 동안은 오래오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제자가 순식간에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거 다 여러 가지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주 적절한 표현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인명이 제 호흡지가 아니라 나고 죽는 생사가 호흡, 호와 흡의 사이에 있다. 사람 몫이 별거 아니에요. 인명이. 인명이 호흡지간에 있어. 숨을 내쉬었다가 들어쉬지 못해도 가능하고, 또 내쉬었다가 들어쉬지 못해도 없어지는 거죠. 호흡지간은 순식간보다 더 숨 한 번 못 돌리면 가는 거다. 그게 가립이라. 연속 연지해서 끊어지지 않는 가립법. 유식의 가립으로 가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명근도 명근. 명근이라는 것이 불교의 수로가 되어 있죠. 25근도 있고, 이거 전부 다 가리법이라. 전부 다 가짜로 가설한 거예요. 잠시 거짓 가짜로 성립될 것입니다.
25권이나 100권이나 25권은 여러 가지 법수에 찾아보면 나와요. 좋고 나쁜 것도 이 25권에 들어가요. 시간 공간도 25권에 들어가요. 또 국위영화를 누리는 것도 25권에 들어가는데 0권이나 25권이 다 가릴 거예요. 가짜로 진실한 실체 실상이 아니다 말이야. 가리고로 중생들의 심의식으로 중생들의 마음과 의식 그걸 가지고 가짜로 어느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가리법이다. 법률도 사실은 가리법이라.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법이 그 법을 쓸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지 그 법을 폐지하고 또 딴 법으로 고칠 때는 그 전에 그 법을 세웠던 것이 제정했던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죠. 가리법이라. 그래서 유식론 제일 삼십동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이가설 아법. 다섯 자리이죠. 가에 의해서 아법을 연설했다. 가설법이라. 가설이라고도 하고. 아와 법은 아는 주관이고 법은 객관인데 주관의 세계, 객관의 세계, 아직 법칙 같은 거. 아법을 가설함으로 완명한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나 관음스님은 거짓에 의하여 아와 법을 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나 이제 그 성유식론 첫머리에 보면은 가설이라고 나와. 아법을. 나는 그래서 번역할 때 가에 의하여 아와 법을 설했다라고 그렇게 일본 유식학계에서나 그렇게 전통은 그렇지만은 아와 법을 가설함에 의한 거다. 뭐가? 아법은 본래 있는 게 아니지만은 부처님이 아법이 있다라고 부는 중생을 위해서 유식법문도 말씀을 하셨고 부처님은 설법이 모두가 다 따지보면 가설하는 게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와 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오. 무와 무법이라. 아공 법공이라고 말하죠. 아집과 법집을 떠나면 아공 법공 보살의 성불이 그로부터 이루어지지요. 아공 법공이 되면 가리반바라.